우리 시장의 분위기 체크하겠습니다. 오늘은 한국투자증권 서초중앙PB센터 염정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어제 미국, 간밤에 이제 미국 증시도 급등을 하면서요. 예, 우리 국내 증시도 오늘 상승 출발로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조금 더 자세하게 상승 출발 전망하신 이유도 함께 말씀해 주시죠. 네, 최근 이제 투자 심리 자체가 좀 위축이 된 상황이었었고요. 여기에 중요한 부분이 아무래도 외국인 수급이었습니다. 외국인들이 사실 12월 들어서 사실은 그 매도 순매수세가 좀 줄어들고 있는 부분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를 좀 위축시킨 부분이 있는데요. 전일 같은 경우에도 국내 증시에서는 일단 코스피 코스닥에서 외국인 기관 모두 양매수가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좀 분위기를 좀 주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이제 박스권 내에서 계속 갇혀 있는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고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제 반도체 섹터가 이끄는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기대를 해볼 만합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간밤에 미국 증시에서도 보여줬듯이 사실 반도체 섹터가 지금 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반도체 섹터를 중심으로 해서 대형주 그리고 중소형주까지 파생되는 이런 시장의 분위기가 좀 기대를 해볼 만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처럼 또 간밤에도 마이크론의 호실적 속에 마이크론이 또 급등하는 모습, 오늘까지도 이 반도체 섹터에 대한 강세 흐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오늘장 투자 전략도 함께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예, 일단은 말씀드렸듯이 이제 반도체 섹터를 중심으로 전기전자 쪽에 대한 좀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삼성전자, 뭐 LG 그리고 LG전자, 현대차 등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로봇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사실 새로운 지금 테마를 좀 형성하고 있고요. 여기에 로봇 관련주들은 이제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상보다는 좀 강하게 계속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라는 점이 있고요. 여기에는 이제 전기전자 말씀드렸던 반도체 섹터에 대한 강세가 이어지는 부분으로 연속성을 좀 가질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로봇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어제 중소형주다 그리고 아무래도 실적이 동반될 수 있는 종목들이 좀 아니다라는 부분에서 변동성은 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 강하게 움직였다가 사실 그 상승폭을 다 반납하는 이런 모습을 계속해서 연출을 하고 있는 부분에서 로봇 관련주들 추세적으로는 맞지만 하지만 또 조심해서 매매하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에 또 관련해서는 또 메타버스 그리고 자율주행을 다시 또 엮어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로봇, 메타버스, 자율주행 내년도에 새로운 주도할 수 있는 섹터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관련주들도 이제 재차 주목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반도체 섹터에서 미국 증시에서 뭐 마이크론이라든지 어제 같은 경우는 기술 쪽까지 다 같이 좀 반등을 해주면서 일단 시장에서는 이제 분위기가 좀 괜찮다라고 볼 수 있고요. 뭐 어제 같은 경우에 뭐 넷플릭스, 뭐 애플 등도 뭐 1% 후반대 상승을 보였고 메타 같은 경우도 2.6% 상승을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전기전자 기술주 이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도체주, 대장주의 움직임은 아무래도 이제 상승 탄력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반면에 지금 소부장 관련된 관련주들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반도체 관련 장비주 쪽에 대한 상승폭이 좀 확대되고 있다는 부분에서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고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시장 자체가 아무래도 지수 자체가 좀 눌렸다가 다시 한번 좀 반등이 온다. 뭐 3,000선, 코스피 같은 경우는 3,000선, 그리고 코스닥은 1,000선을 다시 재돌파하면서 구간 조정이 좀 심했던 종목들에 대한 반등도 어제 좀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가상화폐 관련주라든지 NFT 관련주, 그리고 어제는 엔터주 같은 경우에도 반등을 시도하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11월부터 주도했던 이런 10월, 11월 주도했던 또 테마주들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번 움직임이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좀 구간 조정 심했던, 낙폭이 좀 과대했던 종목들도 다시 한번 꺼내서 또 관심 종목에 다시 한번 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